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. 금요일에는 또 한 번 가을 비가 내리겠습니다.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남부지방에,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. 게다가 현재는 대조기가 진행 중으로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매우 높습니다. 이에 강한 비까지 더해져 해안가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니까요.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금요일에는 포인트 선정이 중요하겠습니다. 보통이 많이 보이지만 그만큼 곳곳에 경고등도 보이는데요. 해역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서해안입니다. 지수를 불문하고 전 포인트 공통으로 바람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상황등도의 바람은 초속 12m, 그리고 신시도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. 더불어 비 예보도 있으니 안전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남해안은 새 포인트에 보통 들어왔는데요. 그나마 부산 남부에서만 해왕 무난하겠고, 신지도와 욕지도는 바람으로 인해 캐스팅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동해안은 전 포인트에서 출조 가능해 보입니다. 다만 역시나 바람이 말썽인데요. 초속 10m 세기의 경우 큰 나뭇가지가 강하게 흔들리고 걷기 어려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.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. 경고등 들어온 성산포와 서귀포에서는 낚싯대 던지기 힘들겠고요. 김녕과 추자도에서도 거친 바람에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.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.